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소름 끼칠 정도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올지 몰랐죠. 저도 놀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160석에서 165석 정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정말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선거, 그냥 초압승이 됐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뭐 낮춰라, 조심해라. 왜 낮춰? 왜 뭘 조심해? 이 얘기 꼭 어디 가서 얘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겐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고 180석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가열차게 싸워야 돼요. 국회에 가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과 연정을 한다느니 미래통합당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딴 소리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줬을 때 쓸 줄 아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줬을 때 쓰지 못하는 정당은 다음에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권력을 줬다라는 것은 진짜 한번 해보라고 줬으니까 정말 제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180석이라는 권력은 국민들이 준 권력이지 조중동이 준 권력이 아니에요. 개혁 밀어붙이고 검찰개혁 똑바로 하고 의석수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잘 뽑아줬다. 야, 발목 안 잡도록 잘 뽑아줬더니 저렇게 민주당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정말 국민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정치를 가열차게 해줘야 되지 괜히 의석수 많다고 들어가서 뭐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느니 미래통합당의 어떤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괴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준 거예요. 괴멸시키라고. 그랬으면 더 이상 속지 말고 180석이라는 이런 정당의 힘으로 여태까지 처리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 그런 법안들을 처리해야 돼요. 뭐가 겁납니까? 180석을 줬는데도 쩔쩔매는 정당은요, 다음에 180석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런 기회 100년 만에 온 거예요. 민주당이 독자로 180석을 얻었다는 건요, 국민들에게 니네 마음 놓고 해봐. 개혁한다 그랬잖아. 개혁해봐. 해야죠, 그럼. 왜 여기서 또 미래통합당을 기다립니까? 민주당 180석은 낮은 자세라는 것은 국민을 향해서 낮은 자세라고 하는 거지 미래통합당에게 낮은 자세를 하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 권력을 잡았을 때 무섭게 개혁을 처리하고 밀어붙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 권력 잡으니까 무섭네 라고 얘기해야만 관료 조직들이 복지부동이 아닌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권력을 줘도 제대로 못 쓰니까 대한민국 관료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쟤네들은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권력 바뀌면 우리 죽으니까 관료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강하게 밀어붙이고 홍남기 같은 경제부총리 처음에 국민재난기금 50%만 주자는 개소리를 하고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전원 주자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에서 70%를 조정한 거예요.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무섭고 힘센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면요, 말 안 해도 관료 조직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력을 줘도 못 쓰면 관료 조직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야, 역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더니 이제 제대로 개혁하는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관료, 원래 여러분들 집권 4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4년 차, 5년 차 때 관료 조직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정권 바뀌면 우리 죽는다는 생각에.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다시는 민주당은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민주당이 권력을 정말로 잡았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관료 조직들은 알아서 깁니다. 힘없는 권력자들에게는 반항하는 습성이 있는 게 바로 관료 조직들이에요. 강한 자에게 머리 숙이는 게 관료 조직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